태평 공방 유엔진 타고 1등 연승 시 판당 100개. 진짜로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할아버지 캐릭터. 자, 유엔진 타고 2차 타고 갈게요. 1연승 할 때마다 100개라 했지. 간다. 딱 깔끔하게 10연승만 할게요. 와, 힘들다. 최대 몇 연승까지 가능하냐? 15? 15연승까지. 연승 깨지면 끝이야? 자, 2연승. 자, 200개 왔고. 자, 유엔진에 한 손으로 하면 플러스 100개도 안 되냐? 15까지 너무 깁니까? 연승 중에 한 손으로 해갖고, 1등까지 하면 추가 보너스. 플러스 100, 안 되냐? 딜이다. 한판부터 인정. 왜냐면 15까지 하면 너무 길어. 아우 기침. 상도 잘 선택해야 돼요. 인정. 3연승. 3연승이니까 이번에 1등 한 손으로 하면 500개네. 한 손 1등 시에는 2연승을 쳐준다 했어. 맞지?
들려서 좋고요. 어. 자, 이것도 한 손으로 한번 칠해볼까? 한 손으로 일단 한번 칠해볼게. 아, 근데 핸돌이가 좋은 게. 아, 야, 미치겠다, 이거. 아, 잡됐다, 이거. 와. 아! 야, 이 게임. 와! 게임 끝났다 왔다, 이거. 어떻게 1등이, 이거. 와. 아, 끝났다, 끝났어. 아, 5연승에서 마무리. 아, 야, 초반에 그게 날아가네. 택한 누나님 아, 누나 500개. 결과. 아, 걔네 한 손 왜? 인권이야, 빵빵빵.